안녕하세요. 저는 대학을 15년 전쯤에 졸업했을 오는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4월 16일 한 달 전에 독감이 걸려가지고요.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한 4월 한 8일 식목일 이후에 다 낫고 이제 생기가 막 몸에서 돋고 있었는데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저의 일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4월 16일 이전에는 보수랑 진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인간과 비인간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잊지 않겠다고 계속 다짐하고 있긴 한데 잘 안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뭘 해도 무기력한 그 기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아마 이 추모 예술제를 준비하시는 여러 학우분들도 무기력함 속에서 준비하시지 않았을까. 네, 그래서 오늘 비까지 내려가지고 이 무기력함이 좀 더해지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이 책 다 읽어보셨어요? 네, 아무도 안 읽었습니다. 강현정 학생이 쓴 글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요. 세월호의 선장이 자신의 꿈이 선장이라면 그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망쳤을까? 꿈이 아닌 생계의 수단이기에 그 상황에서 회피해버리는 건 당연한 선택이었다. 너무나도 아픈 따뜻한 4월이 지나가고 이렇게 또 마치 없던 일처럼 지나가고 먹고 자고 살아가고 있다. 깜깜하고 공기 없는 차갑고 차가운 바다 안에 잠긴 꿈들과 사람들. 나 역시 그 배 안에 있었더라면 가만히 있었겠지. 꿈과 희망이 가득한 친구들이 억울하지 않도록, 슬프지 않도록 잊지 않겠습니다. 나의 몸짓이 조금이라도 하늘과 바다의 위로가 되도록, 나 스스로 비겁한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다. 라고 다짐하고 다짐합니다. 그 비겁한 어른이라는 글을 보니까 이번에 세월호 참사는 아무래도 돈밖에 모르는 어른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좀 있으면 마흔이거든요. 네. 제가 음악을 시작한 지 4년밖에 안 됐어요.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.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데 돈만 아는 비겁한 어른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왜냐면 우리가 그런 비겁한 어른이 되면 우리보다 어린 친구들이 또 바다에 갇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. 네. 어차피 부자가 될 확률은 5%밖에 안 된대요. 네. 그리고 노인 중에 절반은 빈곤하답니다.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요.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. 네.
박수는 크게 치셔도 됩니다. 이제 마지막 곡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. 그 유민 아버지 단식하실 때는 왠지 안 슬펐거든요. 당연히 아빠니까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, 어제 뉴스를 보다가 산부인배 하시던 수경이 어머니께서 경찰에 결국 가로막히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흐느끼시는 걸 봤어요. 그러니까 엄마의 흐느낌은 아빠의 흐느낌과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마지막 곡은 엄마의 흐느낌이라는 제목으로